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과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기술 혁신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특허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허청도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올해를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 해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내 지식재산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지식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국내에서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고 활용되는 시장을 만든다. 그리고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우선 올해 안에 특허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과 정부가 매칭 형태로 부담하는데 해외 특허 취득 비용에 대한 금액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활용해 해외 특허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시장 선점과 향후 발생할 특허 분쟁에 대응토록 한다는 겁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 보호 펀드 5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허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특허 소유권을 통해 자금을 빌려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특허 기술을 보호하는 데도 역량을 강화합니다. 오는 3월에는 특허 디자인 등 분야에 특별 사법 경찰을 출범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정착과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특허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는데 피해에게 최대 3배의 배상을 해야 하는 등 책임이 무거워지는 만큼 특허 보호는 물론이고 특허 거래와 이전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허청은 전 세계 4억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해 우선 심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